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GPS 팬 여러분. 자, 그리고 신동보 자유애국TV 팬 여러분. 자, 신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오늘도 또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96회입니다, 96회. 제독님, 어떻게, 내일, 아니, 또 형사재판 또 하신다면서요. 아, 예, 박근혜 대통령 유도와 그 행사 미사재판, 미사재판은 지난번 대법원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남으로서 이제 원심들 확정됐고요. 민사는 저 항소심 재판입니다. 항소심 재판인데 형사가 항소심이란 거예요. 형사 재물손괴. 원래 그 1심, 2심 다 벌금 100만이 나왔는데 항소를 해가지고 2심에 지금 내일이 두 번째 공판인데 선고 공판입니다. 내일 판결하는 거예요. 그 하여튼 좀잘 좋은 뭐 결과가 분위기를 봐서는 뭐 예. 별로 그렇게 전망이 제가 밝지 않은 것 같은데 민사 손해배상 예. 그 대법원 판결로 봤을 때는 뭐 별로 그렇게 희망을 걸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민사는 뭐 900만 원 플러스 뭐 상대방 재판 비용 뭐 이자 소송 비용, 하면은 뭐한 1500까지 나왔다고 그때 예. 말. 1500만 늦게,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우리 그 1500을 사실 뭐 제동님이 그거를 저뭐 자기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손해를 봤는데 우리가 의인을 지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후원 저기 그 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30만 원 후원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염치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저걸 저뭐 구자 뭐 문의하는 분도 뭐 없잖아요. 계셨는데, 그거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그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또 뭐, 원래 그 자기 머리는 자기가 못 깎습니다. 남 도와주는 이런 거는 뭐 제가 제일처럼 많이 평생 그렇게 해온 것 같은데, 제가 도움받는 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뭐, 이런 거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여기 스스로. 여기 저이 계좌 한번 다시 대합시오. 저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저 그리고 이게 참. 17번으로 이 10,000원만 좀그 보내주십시오. 그 제가 지난주에 그첫 방송 했거든요. 하고 나니까 좀 어떻게 좀뭐 구독도 늘고 좀 어떻게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아, 예, 제 신동부 자유애국TV 구독자가 별로 그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뭐, 며칠 사이에 뭐, 100명 이상 늘어나더라고요. 아, 그 제가 방송에서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구독자 느는 거참 저는 기분이 좋거든요. 이 유튜브 방송, 뭐, 나름대로 뭐 독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게 많지만은, 뭐,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하거든요. 미리 딱 그거 좀 준비를 해가지고. 그런데 뭐, 조회수도 그리 많지 않고, 또, 뭐 재미가 없어서 그렇겠죠. 그다음에 구독자도 잘안 늘는데 덕분에 하여튼 굉장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구독 신동구 자유국TV 가셔가지고 구독 눌러주시고 그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난리가 나는데 하여튼 그전에 지난 6월 10일 날 수요일 날그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죄 그 외신 기자 예, 외신 기자들 기자회견. 그것도 제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저희도 잘 실시간. 했습니다. 그때 우리 후원해 주신 분들이 또 후원을 해 주셔가지고 비용 쓰고 남은 거 30만 원을 저희가 또 제동님한테 닐레이 했습니다. 닐레이. 아이고, 그럼 디펜스 주스도 그참그 임대료 내시고 스튜디오 임대료 이거 다 내시잖아요. 어려우실 텐데. 그리고 노란딱지 요즘 뭐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광고비 거의 안 광고 나와요. 수익 창출도 많이 안 되죠. 근데 뭐 어차피 저희가 이거 돈 벌려고 한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나라 살려고 했기 때문에 뭐 사람이 한번 와가지고 그냥 살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구차하게 비굴하게 살 필요 그렇게 저는 없어요. 성경에 제가 이제 기독교 신자는 아닌데 지난번에 대한민국 소예배역 장성단에서 민사 행사 그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어요. 그게 예배역 장성단이 한 900명 되거든요. 그 회원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런데 전직 국방부 장관 등등 포함해서 공동대표 운영위원 이래가지고 20, 24명인가요? 그걸 다그 서명을 하시가지고 재판부 낸그 탄원서 내용에 보면 성경의 구절이 나옵니다. 그 착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예. 뭐 어떤 성경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뭐 착하고 선은 똑같은 얘기인데 왜냐면 그게 강도를 만났는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뭐
아, 그죠, 그죠. 예, 다 지나가는데, 이 착한 사마리안이 이거 상당히 그저 이방인처럼 그 이방인 취급당하고 그런 멸시당하고 그랬죠. 그런 저 민족이라면서요, 사마리아인이.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이 그걸 강도를 구해주는 이야기가 강도 나와요. 당한 사람을 구해주고 돈도 주고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돈이 모자라면 그때 그걸 그게 그 주겠다 그냥 하고, 그런 거를 저 단언서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사실을 보고, 아, 그 일리가 있다. 이거 왜냐면 다 그거 자기한테 혹시 피해가 올까 싶어서. 왜냐면 강도가 숨어 있어가지고 자기를 피해를 줄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다 감수하고, 그걸 저, 그, 강도 맞은 사람을 구해내는 게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저도 느낀 게, 근데 그 성경에서는 그 착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아, 그렇네요. 착한 사마리아인이 그거를 내세워서 예수님의 그거를 그, 표현한 거란다, 그게. 아, 그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 공경에 처한 사람, 뭐 자기가 목숨을 걸고라도, 어?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를 구해야 된다. 그게 하나의 그게 우리 우리 동양에서는 또그 측은지심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린애가 뭐 우물에 어? 빠지면은 우물에 빠지라고 볼가는데 그걸 누구든 사람이라면 그 잡는다 이거죠. 그죠. 가만히 두면 우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게 측은지심. 뭐 성경의 착한 사마리아인 이런 거나 저는 뭐저뭐 제가 팽개친 그 박근혜 대통령 유도에 대해서 그뭐 그런 것까지 고차원적인 뭐 생각을 하고 한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걸 지나칠 수는 없는 거 아, 아닙니까? 예. 어떻게 현직 그것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 부탄핵 광풍 속에서 현직 여성 대통령을 발가벗겨 가지고 그것도 국회에다가 전시를 며칠째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거는 국회 남부도 항의를 안 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있을 일이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그리고 문맹국에서.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일. 이게 사실은 저는 뭐 교회를 나가지만 내 교회 나가가지고 크게 배운 게 하나가 있는 게뭐 저기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고 피를 흘렸다 뭐 그래야 하는데, 그러니까 리더라는 거는, 리더십이라는 것은 자기가 제일 먼저 피를 흘리고 제일 먼저 십자가 달리고 제일 먼저 죽는 게 그게 리더인 것 같아요. 몸으로 보여주는 게. 예, 근데 저도 뭐 리더십 책도 뭐 한번 썼지만은 저기 저그 배경이 노네 신동부제도 표준 리더십 3년 전에 여기 보시죠. 제가 책을 냈는데 그 핵심이 그렇습니다. 그 리더는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밑에 부하들이 진심으로 그 따라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 군생활하면서 특히 그걸 뼈저리게 느낀 어쨌든 간에 솔선수범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예요. 우리 저 신동구 제동님, 저 신동구 자유국 TV 다 들어가셔가지고 저기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여저뭐 5,000원도 좋고 2,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17,000원으로 후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자존심 문제야. 자존심 문제.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존심 문제니까 17,000원 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남북 사무소 형체도 없이 무너질 거다. 뭐, 야, 협박용으로 보지 마라. 남조선 것들과 결별하겠다. 군이 곧 행동 취할 것이다. 김여정이가 마약, 우리가 마약 여정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방송에서 그좀 했죠. 마약 먹고 다니잖아, 뭐. 북한산 마약 문제 다루면서.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눈이 퀭하고 시꺼먼 게 마약 때문에 마약 가리려고 화장을 진하게 한다 뭐 그때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얘가 마약을 먹었는지 갑자기 저기 왜 한국에서 뭐쌀 주겠다 뭐 주겠다 뭐 주겠다 하는데 왜 갑자기 이제 이런 험악한 이야기를 합니까? 안 줘서 그러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 자기들 표현도 문재인 정권에 기대를 좀 했는데 완전 배신당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전 정권 사람들보다 못하다. 더 못하다. 그러면서 이게 사람 새끼도 아니다. 사람이라면은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그게 하는데. 완전히 그 문재인 정권이 그게 비핵화 소위 사기극을 펼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남북 판문점 선언부터 단추를 잘못 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신동부 자유의학TV라는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개설한 것이 그거 4일 전에 했었거든요. 이거 완전히 시한부 북한
택폐기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면은 완전히 사격에 넘어가는 거다. 그 두고 봐라,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대로 됐잖아요. 핵 더 늘어나고 미사일 더 고도화되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저 문재인 정권은 그 북한 김정은 정권에다가 엄청나게 그거를 저 장밋빛 그걸 줬거든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다 뭐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나고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북한이 얻은 게. 그래서 제재가 하나 해제된 것도 없고 뭐 철도 도로 연결 공사하고 하면서 뭐 금방 철도 깔아줄 것 같이 했는데 하도 된 게 없잖아요. 왜? 유엔과 미국 대북 제재 때문에 그걸 못해요. 금강산, 금강산 관광 하나 제대로 못 열잖아요. 재개를 못하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은 말할 것도 없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불가능한 것을 너무 북한한테 그냥 성급하게 약속을 해가지고 희망을 준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된 게 아니고 실망이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북한이 지금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완전히 다 봉쇄했잖아요. 경제가 완전 폭망되는데 그러다가 김정은 통치장함이 다 말랐답니다. 다, 마르고 식량도 떨어져가지고 북한군이 뭐 한 끼 먹는데요. 하루에 한 끼. 그러니까 핵심 계층을 얘를 통제를 못해. 북한군도 아까 얘기했지만 한 끼까지 한 끼를 줄이고 하면서까지 군대까지 성군 정치하는 나라에서 성군 정치. 군대까지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한계 상황에 봉착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가 지금 신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죽었다는 이야기도 했고 뭐 정권 지난번에 한 20일 정도 잠적했다가 나타났는데 뭐 비료공장 중공식 나타났는데 다 가짜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또 한동안 또 사라지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도 김정은이가 안 오잖아요. 가짜라던데 그나마 나오고 지금 국외 작업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이 그 국외 작업을 할 때는 국외 작업 그 취직이 있어야 되는데 업적이 뭐 취질 그러니까 그게 아, 취적, 취적. 강력한 그 통치력을 저 발휘해야 인정을 받는데 그래서 그 전에 뭐 김일성이로부터 김정일이 그게 그 할 승계할 때도 그때 일어난 게 그거랍니다. 그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있잖아요. 아. 도끼로 그냥 미군하고 우리 저 보네파스 그 중대장하고 죽였잖아요. 우리 한국 세 명이가 죽였죠. 그래가지고 거의 준 전시 상태까지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이제 개업 수습이 됐는데, 근데 김정일이가 그런 걸 통해서 그걸 했대요. 그 행백 역량을 그 하여튼 인정을 받아가지고 후계가 됐다.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후계 작업할 때도 천안함 폭침하고 연평도 폭도발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후계 그걸 붙였는데 김여정이도 지금 후계 작업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여러 전문가들이 추측을 해요. 뭐 북한 저 전문가들이. 그게 그걸 위해서 특정 뭐 도발을 해야 되는데 뭔가 보여야 되는데 김정일 특히 저 여자라서 그 군사적인 어떤 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더 그냥 강단 있게 보여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개성에 그걸 그냥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뭐죠 행채도 없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뭐냐 폭파하겠다는 거예요. 폭파. 폭파. 이게 팡 한참이 날려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북한 내부 결속용으로. 그 후계 그걸 굳히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계속 그걸 뒤에서 그 밀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거 보니까 뭐 지금 뭐 전문가들 중에는 야 그 김영철이가 미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권을 이게 잡은 게 아니냐. 김정은이 사라지고 지금 나오는 김여정이도 가짜인데, 가짜로 보인다. 뭐, 미국의 친미 세력이 들어선 게 아니냐. 뭐 그런 관측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너무 이상하니까. 희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더 힐이라고 미 의회에서 발간하는 그 신문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게 무시무시한 남북한에 위기가 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원의원, 상원의원 다 본답니다. 그거를. 근데 그렇게 놓을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도 이게 심상찮게 보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대한민국, 진중권 교수가 그런 이야기 했더만, 대한민국의 서열이 평양 그 옥류관의 요리사가 넘버원이고 옥류관 얘기해 놓더라고요. 그 밑에가 문재인이다. 아니 그 옥류관 요리사가 나와가지고 야
와가지고 냉면 처먹을 때는 뭐 어떻게 좀할 것처럼 하더만은 이거 뭐 하는 새끼들이냐고 온갖 쌍욕을 문재인 여기 있네 국수 처먹을 때는 요사 떨더니 옥류관 주방장까지 문 대통령 조롱 그게 이게 뭐 오수봉이라는 오수봉 주방장이에요. 야 일개 그 저 음식점 예. 북한 주방장이 예.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해서 예. 평양에 와서 이름 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는 예. 그 무슨 큰일이나 질 것처럼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전혀 한 일도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예. 이게 저 문재인 정권이 예. 너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부추긴 거예요. 북한의 예. 희망을. 예. 근데 아무것도 지금 없잖아요.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노는 거지. 요사 떨더니 그냥 뭐 처먹더니 예. 뭐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비핵화도 뭐라고 예. 표현했냐면은 완전 개소리라고 그랬어요. 개소리. 예. 예.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게 있더만 예. 개소리 하지 말라고. 개소리. 예. 비핵화라는 게 이게 누구 얘기했냐면 그것도 근정근이라는 예.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예. 13일 담화했어요. 권정근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이야기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핵화 이야기를 꺼내지 마라. 예. 이게 완전히 그저 비핵화 사기고 한 걸 예. 북한이 그냥 이렇게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지금 정권이요. 예. 워낙 뭐 거짓말이 이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한계에 온 거예요. 내가 뭐 아마 이게 이번 대북 전단이 촉발이 돼 가지고 예, 예. 김여정이가 저 지난 6월 4일 날 전단 금지법 만들라고 말이야. 예. 큰 소리 쳤잖아요. 그리고 통일부는 4시간 반 만에 뭐 그렇게 하겠다. 뭐 국회는 뭐 또 이미 저 이홍걸 의원인가요? 김대중 대통령 아들 이번에 국회 김홍걸 예. 이거 대북 전단 저 살포 금지법을 발의를 했어요. 1호 법안으로. 아니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말개를 못 알아보니까 삶은 소대가리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지금 한 2년 동안 한 요사를 떨더만 국수 처먹을 때 한 게 없다고 했나요? 돈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뭐 대북 제재 전단 못 날리게 하는 그게 아니고 돈 가지고 오라고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돈 가지고 오라고. 말귀를 못 알아먹는 멍청하시고. 근데 이제 심지어는 김동길 박사님 있잖아요. 예. 김동길 박사가 유튜브가 굉장히 그 많은 분이 보시고, 예. 구독자도 엄청 뭐 한 50만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저 한 번씩 뵙고 하는 분인데, 오직 낫다 보면 대통령답게 한마디 해주세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예, 예. 그렇게 욕을 처먹고도. 아니, 옥류관 주방장한테까지 욕을 처먹고도, 예. 끽소리도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예. 뭐 하는 사람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예. 그 대통령답게. 예. 대통령답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형님. 아니, 그래서. 그렇게 모욕을 받고 왜 예. 가만히 있나. 그래서 대깨문들이 나와가지고, 야,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욕했다고 김여정이하고 김정은이를 이제 뭐 잡아 죽여야 된다. 뭐 찢어 죽이자 하고 쌍욕을 하고 뭐 그러는데, 대깨문들이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대깨문들이 정신이 제대로 막힌 거고.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모시는 주군이 저 욕을 먹고 있으니까 그 김여정이하고 김정은이한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건 대깨문이 정상인 거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사람들이 이상한 애들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어제 새벽에 아 예. 어제 그 자정에 예. 저녁 그 국가안전보장 NSC 긴급 회의를 했잖아요. 예.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북한에 대해서 항의 성명 하나 낸 것도 없고 예. 뭐래 그냥 뭐 현 상황을 뭐 진단했다. 그게 예.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킥스를 못하는 거 대신에 그 6월 13일에요 범여권 의원 173명 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대부분이죠. 예. 이걸 뭐라죠? 난데없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예. 발의하겠다. 예. 이게 발표했어요. 예. 종전선 이 상황에서 예. 북한은 이게 이제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예. 말이죠. 어? 예. 남준 것들과 결별한다. 결별한다. 우리 곧 행동치 할 것이다. 예. 뭐 이래서 이렇게 노는데 난데없이 종전선언 이야기 왜 노는 거죠? 그 뭐 173명 아니면 이렇게 놓으면 예. 우리가 만일에 그러하면은 우리가 그냥 두지 않다. 뭐 10배, 20배 보복한다. 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예. 거 아니에요? 아니 새벽에 NSC 열었어요. 청와대에서. 그래가지고 뭐 나온 게 없어. 대북 경고나 규탄은 없었다. 아니 아무것도 안 할 건데 그 뭐하러 새벽에 여냐고. 이게 저 전단 그 살판 그 예. 자유북한 운동 연합인가요? 박상학 예. 박상학 대표 예. 또 그 동생이
또 하는 게 있더군요. 예, 예, 그 예. 단체가 예. 큰샘이라는. 예. 거기서 이제 사실은 6월 31일에 예. 이게 전단 그 50만 장하고 뭐 어? 풍선 그다음에 달러 지폐 USB 이거 보냈잖아요. 예. 김포에서. 그다음에 박정호 그 박상학 대표 동생 큰샘이라는 데서는 강화도에서 그 쌀을 연 페트병 있잖아요. 예. 그걸 또 바닷물 띄워가지고 보낸 모양이에요. 예. 이러니까 지금 뭐 이 야단이에요. 예. 전단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이거 저 심지어는 뭐 전단 살포 금지법 아까만 발의하고 말이 국회 입법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심지어는 저 통일부에서 말이죠. 탈북민 단체 두 곳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를 했어요. 근데 경기도 있죠. 예. 하하, 이재명 경기도지사죠. 예. 김포, 고양, 파주 예. 등 적경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예. 출입을 원천 차단한대요. 그리고 전단을 말 살포하면은 예.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답니다. 경기도에서. 지가 경찰 권한이 있습니까? 아, 그 체포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예. 체포해가지고 예. 수사 당국에 인계한다. 뭐 이렇게. 지가 뭐야 경찰 조직을 자지우 지가 대통령입니까? 또라이구만. 아니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예. 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범좌파 예. 문재인 정권 전체가. 예. 이거 뭐냐 진짜 요사를 들고 있는 거예요 북한식 표현대로. 아니 이러면은 이제 북한에서 열 받아가지고 남한에 있는 뭐 몇 명 그 저 좌파 인사들 뭐 유명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암살하는 거 아닙니까? 너도 한번 죽어보라고. 자기들도 죽게 생겼으면 어떻게 놓을지 모르겠어. 다 같이 죽자고 네. 뭐 암살 몇 명 하겠지. 하여튼 문명한 거는 예. 특대행 도발을 한다 이게요. 예, 특대행 도발. 뭐 제가 볼 상징적으로 예.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예. 이건 폭발할 것 같아요. 하고, 나머지 뭐가 할 거냐? 예.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해 5도 중에 우도 있잖아, 우도. 예, 예. 그 무인도군데 해병대하고 해군 그 예. 전탄 감시소 요마 있거든요. 예, 예. 그건 옛날에도 그런 진례가 있고, 예. 물 썰물 때는 그 사람이 걸어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침투해서 그거를 막 기습 점령할 거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것도 할 수 있을 아니, 뭐, 거고. 뭐 연평도 또 예. 백령도 기습 점령을 할지, 예. 아, 포격을 할지, 예. 또 난데없이 뭐 잠수함 보내가지고 또 이번에 성동객서식으로 지난번에 예. 서해에서 천안을 폭격시켰으니까 동해 쪽으로 보내가지고 예. 뭐 우리 저 갱비함을 객침을 할지 아니면 후방에 뭐 그냥 우리 국가 기관 산업 시설 있잖아요. 예. 이거에 대한 그저 고정 간첩을 통해서 예. 어저 테러를 할지 예.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 뭐 탄저균이나 이런 걸 뿌릴 수도 있을 거고. 탄저균 또 생물학 뭐 그 그런 건 탈 수 있을 거고. 안 그래도 지금 우한 때문에 예. 우한 폐렴 때문에 예. 코로나 19 때문에 지금 또 다시 비상이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저 문재인 정부도 죽을 맛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참 웃긴 게 코로나는 애초부터 중국 틀어막았으면은 예. 그 성공 사례가 많잖아요. 대만, 대만, 뉴질랜드, 그다음에 몽골, 싱가포르 이런 데는 뭐 지금 발생 확진자가 발생이 제로예요, 제로. 예. 그리고 곧 그 저 코로나 저 종식 선언을 예. 할 정도가 됐잖아요. 예, 예, 예. 우리는 잠잠하 조금 줄었다 다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예. 애초부터 첫 단추를 중국 발, 유입인을 차단했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의사협회에서 열몇 분을 같이 차단을 하고 했는데, 예.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코로나를 개방해가지고, 응원기상을 만들고, 예. 대북 정단은 또 이제 봉쇄하는 거, 봉쇄. 예. 개방할 거는 봉쇄하고, 예. 봉쇄해야 될 거는 개방하고, 이런 거꾸로 하고 있는 게 이 정권이. 예. 그 한심한 거야, 한 거야. 하여튼 간에, 지금,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제일 가장 손쉬운 게, 예를 들어서, 차기 대권주자로 불리는 사람, 이재명이나 박원순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암살도 이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충분히 하고, 무슨 짓을 하지 하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북한 네. 정권이요. 네.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왜냐면 이게 네. 완전히 쫄쫄 콜아가지고요. 네. 돈도 마르고, 네. 먹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문재인 정권에서 돈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예. 돈을 남몰 조금 갖다 줄지 몰라요. 이상하게 제주 광주를 싣고 가는 우리 저 C-130 그 군용기로 예. 실어 날랐잖아요. 그게 돈을 실어 갔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의심을 하는 그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하여튼 북한한테는 필요한 것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문재인, 그러니까 배신자, 요사 떨더니 말이야. 삶은 소대가리 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냐고, 끝난 것 같고, 북한도 끝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 더힐에서 미국, 예. 그, 한데, 남북한의 무시무시한 위기가 예. 오고 있다. 이게 저, 틀림없어.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난 4.15 총선에서 뭐, 부정선거 5억 지금 계속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예. 지금 뭐, 대부분 앞이나 저쪽에, 저, 강남에, 예. 매일 해요, 매일. 예. 주말에는 더 많고, 그, 예. 우산, 블랙 있잖아요. 예. 예. 그 대단하대요. 그런데 언론에서 아무도 보도도 제대로 안 해. 하는데 예, 예. 국민들은 지금 열이 빠지고 특히 그 젊은이들이 예.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지금 남아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자유를 총선에 압승을 해서 지금 뭐 국회 그냥 견선까지 거의 다가가 있잖아요. 예, 예. 그걸 자만해 가지고 그냥 지금 그 국회 원구성도 못 하잖아요. 아니 역대 그 저 야당이 전통적으로 저 법사위원장 같은 해도 아무 되지. 그래, 국회라도 출범시키가지고, 예. 야당하고 이렇게 협치를 해야지. 저렇게 그냥 무시하고, 오만 방자하게, 독주를 하면은, 예. 제가, 저게 문제가, 자기들 제대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북한 문제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이, 제가 보기에는 같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 정권 붕괴와 동시에 예, 문재인 정권도 붕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생각까지 드는 예. 예. 저도 뭐 북한이 죽으면서 침몰을 가라앉으면서 물귀신 작전, 난 너도 같이 죽자 그래가지고 그 북한이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가서 선봉했을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뭐 하고 있습니까? 참. 아니 그 전 정권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앞장서 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아 이 세상은 좀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헷갈리는 누가 야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막 예, 장시간 예. 나와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저기 우리 저 후원 한 번만 좀 더해 주십시오. 저 이건 우리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1,500만 원 좀, 그, 17번을 맞춰주십시오. 우리, 저, 계좌번호 보이시니까. 이건 우리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우리 국민 자존심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